기준금리 인상으로 저축은행과 대부업계도 긴장감이 돌고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대출 총량 규제 등으로 영업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조달금리까지 올라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6년 5개월 만에 시작된 금리 인상기를 맞아 서민금융으로 불리는 저축은행과 대부업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우선 대부업체가 직격탄을 맞게 됐습니다. 대부업체들은 저축은행과 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자금을 조달하는데 금리가 오르면 조달금리도 올라 비용 부담이 커집니다. 내년부터 대출자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받는 법정 최고금리도 기존 27%에서 24%로 떨어져 대부업체들의 마진은 크게 줄어들 예정입니다. 저축은행도 마찬가지로 예적금 금리 인상과 대출금리 인하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특히 주된 수익원인 대출 업무가 총량 규제와 최고금리 인하로 위축되면서 수익성 악화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한번더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점진적인 인상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등이 서민금융시장인 만큼 취약차주가 몰려 있다는 점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소득이 낮거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저소득 저신용 차주 비중이 올해 3월 말 기준 약 22.6%로 일반 시중은행 대비 약 9배 높습니다. 이로 인해 금융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제로 작년 최고금리가 인하된 후 대출 승인이 거절된 대부업 거래자는 13만 명을 넘습니다.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